안녕하세요 여러분, 바이카이더 지체윤입니다. 다들 연말이라 술자리 많으시죠? 바이크는 대리운전이 안되기 때문에 술 약속이 있으면은 바이크를 나중에 출근해야 돼요. 며칠 전에 술 약속이 있어서 바이크를 집에 두고 왔는데 마침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신 거예요. 전화가 왔어요. 너 오늘 뭐 타고 갔냐? 그래서 버스 타고 출근했는데요. 네 바이크 집에 있던데? 바이크 고장 났냐? 아니요,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놔두고 왔는데요. 그러니까 잘했네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한 2시간 좀 있다가 저희 학원 앞을 지나다니는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야, 너 바이크 없다? 학원에 불 켜져 있던데? 뭐냐? 너 바이크 어디 술이 맡겼냐? 아니요 형, 술 약속 있어서 놔두고 왔는데요. 늘 바이크를 타던 사람이 비가 안 오는데 안 타고 갔다 그러면은 그걸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. 라이더도 아프면은 입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입원한 사진이나 뭐 독감 같은 것 때문에 응급실 가서 링거 맞는 사진 같은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 댓글들이 엄청 달려요. 대부분이 첫 마디가 야 너 사고 났냐? 아니라고! 사고 안 났다고! 왜 라이더가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은 다들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선입견입니다. 라이더들도 그냥 아플 수 있어요. 사고 그렇게 생각보다 흔하게 나지 않아요. 사람들이 말이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자복만 입고 있으면은 이참에 바이크 그만 타라는 둥, 너 그럴 줄 알았다는 둥. 그러다가 자잘한 사고로 진짜 바이크 사고로 입원이라도 하면은 난리가 나죠. 아주 그냥 뒤쪽에 떠들었던 파일이 손상이 되는 바람에 이 주제가 뭐라고 이걸 밤낮으로 나눠서 찍게 될지 몰랐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일이 깨졌어요.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. 밖에 비가 오는데도 전화해가지고 바이크 왜 없냐고. 심지어는 눈이 오는데도 오늘은 바이크 안 타고 왔냐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고요. 학원 앞에 내 바이크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왜들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만 좀 물어봐 좀.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. 겨울철 바이크 타실 때 초반에 타이어 열 안 받으면 되게 위험하니까 안전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그늘진데 얼어있는 곳 없나 확인 잘 하시고 다들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은 밤들 되세요. 안녕.